전쟁 전 우리는 서울에서 살아서 동대문구 창신동에 살때 6.25가 발발했어요. 그때 막 남산 쪽으로 포소리도 나고 빨간 불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신동에 있는 낙산 동굴에 피난도 하고 피해도 하고 그랬었어요.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경성전기 주식회사,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 주식회사 전신이에요. 한국전력 저 주식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성 주식회사하고 부산에 있는 그 남성전기 주식회가 합쳐서 한국전력이 돼서 지금 반관 반민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전신에 경성전기 주식회사에 계시다는데 그 당시 노동조합 총무국장을 하셨었어요. 근데 그 노동조합이 그 당시 경성전기 주식회사에서는 두 개였었대요.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. 그 운전기사, 운전사, 그러니까 그런 노무 근로자 그 활동, 그러니까 운전하시던 분들, 그를 중심으로 한 그 노조, 그 노조가 좌익사상에 물들었던 거기 노조고 거기에 대응해서 간부들이 구성한 민주 계열의 노조가 있었었대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민주 계열의 노조의 총무국장을 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히 반대 그 좌익 계열의 노조와 대항도 되고 또 지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피어섰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저는 어디서 납치당하셨는지 실상은 모르고 있었었는데 들은 얘기로 보면 일단 잠시 피신하셨었다가 오니까 이제 회사에서 어떤 분이 오셨었대요. 와서 이제 나오셔도 된다. 그런 말을 듣고 출근을 하셨다가 그 근무처에서 내무서원에 이제 연행대 갔어요. 가셨다고 그래요. 그 후에 이제 그 우리 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이도 들은 얘기예요. 그 화신 백화점 지금 국세청 자리에 종로 종각에 있는데 거기가 전에 그 화신 백화점이었었는데 그 화신 백화점 지하에 감금되셔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거기 같이 조사받던 동료 한 분이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.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. 그러고 그러셨대요. 근데 그분은 탈출하셨고 나와서 얘기를 해줬고 저희 아버지는 막 아마 거기서 아마 그냥 납북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미국은 물론 뭐 강국이고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고 그래도 지금 6.25 참전했던 미군 병사 그 유골 찾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. 미국은 베트남에서도 유해 찾고 포로 찾고 어디 가든지 그걸 해요. 그것은 뭐냐면 실상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또 당연히 찾아야 돼. 그게 국가의 의무고. 국가의 의무고. 그런데 내가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될 이 땅, 이 나라는 그 전쟁에서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의 그 영혼이라고 그럴까. 혼을 찾을 생각들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를 안 한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런 사회 속에서,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어요. 근데 이제 우리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서 생사확인이 환생사확인이니 유골송환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민간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실상은 나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. 나라에서 할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죠. 아버지 한번 불러보기도 싶고 그냥 나는 그 아버지 소리를 한번 평생 못 해봤잖아요. 어렸을 때는 뭐 아빠 불렀을 텐데
아버지 소리는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. 아버님, 이제 둘째가 환갑을 맞았습니다. 꼭 한번 뵙기 싶습니다. 살아계시면 육성이라도 듣고 싶고, 정말 보기 싶습니다. 그래요.